너무 조금 진행하는데 굳이 이 두피를 떼어내는 그런 이제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. 안녕하세요. 자라나는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입니다. 소량 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절개가 더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은 절개는 이 뒤쪽에 저희 이 두피 일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많은 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커져도 조금 커져도 큰 문제는 없지만 너무 조금 진행하는데 굳이 이 두피를 떼어내는 그런 이제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. 비절개 채취만으로도 소량 이식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진행할 때는 비절개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.